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10월의 첫 번째 주면서 또 9월의 또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심지어 긴 연휴가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또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연휴도 있고 하니까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1부터 4까지 숫자 중에서 눈을 감고 신중하게 떠오르는 숫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북타. 자, 첫 번째 선택지. 9월의 마지막 주면서 10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요, 이 황금의 타로예요. 노란색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요. 요것은 그 황금의 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금의 석상은 돈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이번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벌이 타로가 있는데요. 벌은 비즈니스적으로 바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일을 만들면 만드는 만큼 그것이 다 돈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일이 불같이 일어난다. 잘 풀린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개의 지팡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활활 불이 타오르는 요네 개의 지팡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춤추는 여자들로 상징되는 여러분에게 지지자들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또 되고요. 뭐 이번 주 너무 좋은 게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은 또 행운이기도 하니까 비즈니스 바쁘다 제가 말씀드렸죠. 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만들면 만드시는 만큼 그것이 행운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보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고요. 그리고 지지자들,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도 잘 풀리고, 그게 돈도 들어오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이거 약간 그 떡값, 그죠? 추석 맞이 떡값인가요? 아, 근데 또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 편안함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이번 한주 무난하게 흘러가실 거고요. 여기 이렇게 창끝이 날카로운 창끝이 있는 타로와 시뻘건 피가 흐르는 이 타로는 스스로가 가진 어떤 예민함이에요. 그리고 이 타로는요, 칼의 사내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요 타로는 뭐 악마나 무너지는 탑이나 그런 의미가, 굵직굵직한 부정적인 그런 타로이기보다는 마이너 타로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그뭐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일이 좀 길죠? 그냥 좀푹 쉬세요. 돈도 들어오고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쉴 때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공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물론 뭐 공부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죠. 근데 무리해서 그렇게 막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이 타로는 행운이면서 금전적인 이익이면서 보상이기도 하니까 그냥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던 대로 성실하게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반응을 예민하게 하면은 괜히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지 마세요. 또 여기 이렇게 새끼 고양이가 검정색과 하얀색의 고양이가요.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 뭐지 하고서 만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번 한 주는요, 일을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냥 무난하게, 워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뭐가 됐든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금전적인 이익이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거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지자들, 말씀드렸죠?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 좋아요.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기심입니다. 요세 장의 타로는 다 마이너 타로예요. 메이저 타로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야겠지만, 마이너 타로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살짝 지나가서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긴 연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올 거예요. 물론이다. 야, 물론이래요. 돈 들어오실 거니까. 여러 사람 많이 만나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사랑의 타로가 또 뜬금없이 나와줬네요. 연애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이기도 하니까 연락 한번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연애운 90점 이상 드릴게요. 마지막에 결론의 타로로 이렇게 한장 나오는 사랑의 타로는 굉장히 의미가 크게 해석되는 겁니다. 연애운 굉장히 좋은 한 주다. 금전운과 연애운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 하시고요. 복타. 복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면서 9월의 마지막 주죠.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악마. 오래간만에요. 제가 한 2, 3주에 걸쳐서 주간 운세 또 여러 가지 많이 타로를 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악마가 처음부터 제 눈에 딱 들어오기는 처음이네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악마입니다. 여러분은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크린 여기 생지가 있어요. 잠에 들어 있고요. 요곳은 식탁입니다. 식탁.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칼도 있고요. 시뻘건 눈동자에 곰도 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부터 했는데요. 그거 절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번 주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칼,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망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있네요. 보석상자도 있고요. 이번 주 저는 여러분들께 95점 드려요. 이 부정적인 사신 죽음의 타로는요,
여러분이 일을 만드셔서 그래요. 북을 치고 북소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수동적인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어지간하시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외출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연휴가 깁니다. 혼자서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시간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좋아요. 가볍게, 예, 산책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거는 제가 비춰드리고 싶고요. 산책을 하셔도, 예, 그 너무 늦은 시간 안 돼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정도, 뭐 도시는 것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걱정할 건 없으십니다. 왜냐면요, 이 황금의 왕관이란 건, 일이 잘 풀리고, 뭐, 여러 두루두루, 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막 불안에 떨고 계셔서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뭐라 그럴까, 좀 태클을 건다? 무시한다? 예,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동적인 타로의 의미, 요거는, 예, 요, 표정부터 약간 부정적이죠? 예. 상대방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연애 쪽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좀 부정적이에요. 어지간하시면 이번 주는 넘어가시고요. 재회나, 딱히 뭐, 짝남이나 썸남, 뭐 그런 쪽으로는요. 한 50점 정도 드릴게요. 그냥 이번 주는 그럼 가볍게 연락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연휴에 만나신다 그러면요. 예, 사신입니다. 여기 붉은 눈동자. 좀 조심하세요. 예. 괜히 말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 거리다가 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의 왕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괜히 티격태격 거리다가 예, 감정이 예,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약속을 정하셨다면 뭐할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잠든 생지. 그게 아니라면요. 그냥 가볍게 연락하시는 거. 전화 한 통화 하시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걸전 추천드리고요. 자, 딱히 일이 잘 풀린다는 거에 비해서, 행운이 들어온다는 거에 비해서, 사신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한주 되셔야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이 괜히 예민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일 만들지 마라. 그냥 쉴 때는 그냥 쉬어라. 그리고 예, 어지간하시면 이번 한 주는 어디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저는 좀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번 한주 무난히 지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황금의 왕관을 썼기 때문에 월화는 무진장 좋을 거예요. 월화수, 월화수까지는 무진장 좋을 거예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자제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무리하지는 마라. 예, 맞습니다.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죠. 이번 주, 예, 여러분들 무리하지만 마세요. 그럼 돼요. 자, 이게 또 사신이 여기 또 나와줬네요. 예. 무리하지만 마십시오. 무리하지만 않으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입니다. 예. 잘 흘러갈 수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리만 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주,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10월의 첫 번째 주면서 9월의 마지막 주죠. 여러분의 주간 운세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대박 한주 예상됩니다.
황제인데요. 황금의 황제예요. 돈도 들어오고요. 행운도 들어오고요. 손 대시는 것마다 무조건 대박이 나실 거예요. 여기 마녀가 앨리스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짝남이나 썸남 제의를 원하신다면 미리 먼저 연락하시는 거. 요거는 이렇게 좋은 기운일 때는요. 먼저 과감하게 연락하셔야 돼요. 여기 황금의 동전이 하늘 위에 떠 있고요. 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요. 요 타로는요. 스타라는 기회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팡이가 색색별로 다 있어요. 찔려서 아플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 빛이 이렇게 또 반짝이고 있어요.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굉장히 큰 행운과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기회 타로 스타 또 그리고 여기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두루두루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실 거고요. 대박의 한 주시니까요. 많이 움직이시고요. 황제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연애운도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타로까지 나와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 이번 한 주에 저기 굉장히 크게 펼쳐질 거예요. 하나 제대로 들어올 겁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예,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게 뭐죠? 이렇게 연휴가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좀 아깝네요. 이 비즈니스 이거 이 요때 쉬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정체의 타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돌무덤이에요. 돌이요. 막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쉬는 주간이잖아요. 예, 그쵸? 추석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연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바쁘게 지내시고요. 뭐할거 있으면은 이번 주에 다 하세요. 10월 첫째 주, 예, 그죠? 여기에 굉장히 큰 행운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연휴 때 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좋아도 예. 그죠? 하긴 요즘 뭐 연휴 다 쉬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비즈니스가 좋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된다. 예.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거 있으니까 괜찮아요. 혹시라도 추석 연휴에 원하지 않게 회사에 출근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찌뿌드드해요. 다른 사람들 그래도 좀 연휴에 좀 며칠이라도 쉬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쉬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요, 예, 지금 노력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올 거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뭐, 비즈니스나, 뭐, 여러분이 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세요. 기회이고, 황금의 황제면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손을 좀만 뻗치시면 다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굉장히 큰 행운과 기회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연애에서도 먼저 연락하시고요. 주의사항, 가만히 연휴 때 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보상이에요. 노력하시는 것만큼 다 가져가실 거니까요. 자, 요 선택지는 특별히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장소를 바꿔라. 차, 장소를 바꿔라. 요 뭐죠? 예, 장소를 바꿔라. 의미심장하네요. 예. 먼저 연락하고, 먼저 움직이고, 뭐 그런 걸 상징합니다. 장소를 바꿔라. 어쨌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기다리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움직여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제가 보상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지금, 뭐, 연휴 때, 뭐, 열심히 일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지치신다거나, 괜찮습니다. 보상이, 자,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예, 보답을 해주면서, 예,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빵빠레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찾아왔어요. 야,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예,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요. 이세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겠네요. 예. 뭐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비즈니스, 일, 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쉬지 마시고 예, 연휴에 쉬지 마시고 뛰어드세요. 예, 잘 되실 겁니다. 황제예요, 보답이에요. 자, 그 시기가 왔습니다. 새로운 출발,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 예, 두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길이 쭉 뻗어 있고, 여기, 요 멀리 배경으로는 무릉 도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편안한 한 주입니다. 뭐 혹시 이직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고민 마음이 급해지실 거예요. 예, 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여기 예. 칼이에요, 칼. 요게 지금 다 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뗏목이에요. 까마귀들이요. 눈을 가린 여인을 막 쪼아대고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주 무난히, 무던히, 편안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도요, 여러분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예, 괜히 고민하시면서 지나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상징하는 번개가 여러분에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의외로, 예, 응원의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연휴도 길고, 아, 이번 한 주는 좀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요, 아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요럴 때는 좀 웅크려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길 좀, 예, 가만히 바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타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황금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타로거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자, 그리고 요 손에 요 해골바가지 같은 건요, 팔찌입니다. 아름다운 팔찌를 손에 예,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 이번 주간 운세에서는요, 자, 이렇게 황금의 여인이 빼놓지 않고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예. 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뭐, 결코 편안한 한 주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예, 여러분
또 역시나 의외로 일이 잘 풀릴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요럴 때는 아무리 나 혼자 발버둥 쳐도 그냥 뭐다 너무 연휴도 길고 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휴식 좀 쉬고 싶은 그런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예, 나 혼자 마음이 급하다고 바쁘게 막 해도 상황이 좀안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해이해지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다행히 요 행운의 타로가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분명히 다음 주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이번 주는, 예. 여러분도 좀쉴 때는 좀 쉬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뭐 그렇다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만 이렇게 한가득 있는 상태에서 짝남이나 썸남,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대인관계 의외로 예, 여러분들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예, 그런 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뭐 괜히 예, 움크려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또 편안하게 지나가는 한주 되실 거고요. 딱 저는 80한 5점, 6점 드릴게요. 예. 마음이 급해도 조금 예 쉬어가시는 한주 삼으시는 게 좋아요. 이 제가 타로 중에서 부정적인 것도 얘기 드렸지만 요 자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놓인 타로로 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예,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음 주는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번 주는 예, 조금 쉬어가는 한 주. 대인관계 좋다. 뭐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 해답이에요. 자, 딱한 번만 하도록. 뭐가 됐든지 간에 딱한 번만입니다. 뭐, 쉬는 것도 딱한 번만, 그죠? 요럴 때, 지금까지 너무, 예, 이런저런 고민도 많으셨고요. 너무 바쁘셨어요. 예. 바쁘다기보다는, 예, 마음이 부산했습니다. 그런 거 털어버린다고 가세요. 너무 헤이지지 마시고요. 딱한 번만 요럴 때 연휴 요럴 때 좋잖아요. 그죠? 혼자만의 시간,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시간 갖는 게 좋고요. 예.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말탄 기사 전차의 타로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요. 전차 밀어붙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는 조금 예, 쉬어 가시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예. 너무너무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전차 같은 거는 살짝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굵은 타로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차 밀어붙여라. 전차는 역시 힘을 상징하고요. 자,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서 또 달려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차 밀어붙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조금 휴식이 필요하시네요. 딱한 번만 연휴 때 한번 같이 쉬시는 거예요. 요거, 황금의 여인. 자, 아셨죠? 예. 이번 주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